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주는데요.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임대업도 기준 금액을 올려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주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기재부가 발표했네요. 이 내용은 올 초에 발표했던 2024년 경제정책방에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요. 올해 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을 올려줄까? 여기 나와 있네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세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얼마까지 올려주냐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 1억 400만 원까지 올려준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 기준이거든요. 이 8천만 원에서 1억 400이니까 2,400만 원 올려준 거네요. 사실 이 기준 금액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부터 이 8천만 원의 130%까지 이게 이제 간이과세 적용 범위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세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대통령령이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겠죠. 그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시행령에서 8천만 원의 130%가 딱 1억 4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으로 가능한 최대값 1억 400까지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실제 시행되는 건 올해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이 올라간 그 내용을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시겠죠. 이 일반 과세보다는 어쨌든 간이 과세가 세 부담은 적으니까 제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제가 뒤이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래쪽에도 이렇게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 말은 대체 뭘까? 이 말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 말들은 부가가치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가세라고 하죠. 그러면 부가세는 뭘까? 지금 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 사실 때 조금 더 내는 거, 10% 더 내는 거, 그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우리가 VAT라고 하죠. 이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돼요. 물론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사업자는 있습니다만 면제가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 신고할 때 일반 과세로 신고할 거냐 아니면 간이 과세로 신고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과세로 신고하고 싶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거고 만약 간이 과세로 신고하고 싶다면 부가세를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우리가 처음 사업자를 시작할 때, 등록할 때, 나는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 시작해서 영업해 봤더니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간이 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 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했더니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 돼요. 그러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 과세로 등록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보다는 간이 과세가 세 부담은 더 적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간이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에도 기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 과세로 신고하시는 거고, 만약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일반 과세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도 일반 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임대업 사업자는 다 이걸로 판단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 더 정확히 말하면 상시 주거 용도로 세를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만약에 주거 용도로 세를 준다면 그렇게 주거 용도로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 이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등록한 사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서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 사업자 등록증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 안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주거 용도로 세를 주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세를 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가라든지 뭐 사무실 아니면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 용도로 주고 있는 오피스텔 또는 토지, 자, 이런 것들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 4,800 이상이면 일반 과세로 신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앞선 제가 오프닝 때 언급했었는데요. 이 간이 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400으로 올린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도 기준 금액을 4,800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건 법률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가지고 간이과세가 될 수 없는 그 사업자가 있는데, 3호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을 1억 400 올려주는 거, 이건 어디에 있어? 이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천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범위에서, 그리고 실제 세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여기서 8천만 원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올린 거예요. 1억 400으로. 이걸 올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 400까지 올랐지만 부동산 임대업 관련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그대로라는 건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개인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기준 금액은 현재까지는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상이면 직전 연도 매출액 말하는 거죠.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인데 이제 이게 올 2월 중으로 1억 400까지 올려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400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는 6개월 단위, 1년에 두번 신고하고 간이 과세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단 편해요. 예.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네. 1년에 두 번인데도 되게 불편해요. 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과세 기간이 6개월 단위니까 당연히 신고 납부도 6개월 단위겠죠? 그래서 일반 과세는 1년에 두 번, 간이 과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일반 과세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간이 과세는 연 매출이 4,800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이 안 돼요. 연 매출 4,800부터 8,000만 원 미만까지만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수취 세액 공제도 일반 과세는 없고요. 간이 과세는 매입액의 0.5%는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금액을 이제 실제로 납부세 결정할 때 계산식에서 공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 비교해 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런 개정안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